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는데요. 최근엔 이 건강 스펙을 쌓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고스펙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스펙 식재료를 섭취해라? 고스펙 식재료란 일반 식재료에 마치 스펙을 쌓듯 공정 과정이 더해지거나 혹은 다른 식재료를 추가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맛과 영양을 끌어올린 식재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콩, 그보다 영양 흡수율이 높은 두부, 그 두부에 잣을 추가해 비타민과 항산화력을 높인 잣두부, 이렇게 식재료의 건강 효능을 스펙 쌓듯이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건강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고스펙 식재료를 먹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올여름을 더욱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고스펙 식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거 빨간 거 뭐예요? 이게 보석소금이에요. 여덟 번을 굽고 아홉 번을 녹여야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이게 보석소금으로 불리는 고스펙 소금의 정체부터 쌈채소로 만든 조청이에요, 이거. 고스펙 쌈채소로 만든 특별한 보양식까지.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고스펙 식재료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천균술에서 공개된다. 첫 번째 고스펙 식재료를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시. 도착한 곳에는 분주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고스펙 식재료를 찾아서 왔는데요. 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재료로 여름 보양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만들고 있는 보양식을 보아하니 마치 한약재라도 고우는 듯 진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너무 잘 됐어. 피디님, 한번 드릴까요? 네. 제작진도 의문의 보양식을 맛보는데 한약재의 맛이 좀 나네요. 약간 보약 먹는 느낌이고 그렇죠. 근데도 단맛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로 만든 거예요? 쌈채소로 만든 거예요. 쌈채소요? 쌈채소로 만든 조청이에요, 이거. 쌈채소로 조청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조청이라고 하면 쌀이나 보리 등 공대에서 얻은 녹말로 만드는 천연 감미료를 말한다. 그런데 녹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푸릇푸릇한 쌈채소로 조청을 만든다니 정말 쌈채소로 가능한 것일까? 쌈채소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쌈채소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추 맛도 나고 양배추 맛도 나고 그러면서 또 영양도 굉장히 풍부한 쌈채소가 있어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쌈채소로 조청을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배추와 양배추의 맛을 동시에 내는 영양 높은 쌈채소가 있다니. 그 신기한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서둘러 쌈채소 농가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청기농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그 배추 맛도 나고 양배추 맛도 나면서 영양소 높은 쌈채소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아, 저희가 한 3,000평 정도 되는 농장인데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3,000평이요? 네, 3,000평. 아, 오늘 안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청균에서 사전엔 포기란 없다. 3,000평이 아니라 3만평이라도 포기할 리 없는 제작진. 양배추와 배추의 맛을 동시에 느끼며 보양식이 될 정도로 영양이 높다는 단서에 걸맞은 쌈채소 찾기에 나섰는데 과연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디 봅시다. 과연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 고스펙 쌈채소가 있을까? 골고루 다 따왔네 뭐. 아, 이게 상추하고 이 깻잎은 그걸 못으로 따왔어요, 그래? 힘들게? 아니, 나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따왔어요. 아, 국민 쌈채소로 알려진 상추와 깻잎은 시작도 하기 전에 예선 탈락. 고스펙 쌈채소 찾기 시작부터 험난하다.
맛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맛이 나요? 엄청 매운데요. 잠깐만. 네. 진짜. 와, 이게 장난 아닌데요? 확 올라오는데요? 매운 겨자 맛.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라 가지고 적겨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작물이에요. 고스펙 쌈채소의 특징. 적겨자보다 소화력이 더 좋다. 새로운 인티에 맞춰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제작진. 과연 이번엔 맞출 수 있을까? 좀 씁쓸한데 그러니까. 풋내 난다 그러죠? 네. 네. 요건 로메인 상추라고 서양 상추예요. 설마 로메인이 오늘의 주인공? 자, 요거보다 바삭한 맛에 그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도전도 실패. 과연 이곳에 있는 쌈채소 중 적겨자보다 소화력이 좋고 로메인보다 아삭한 식감을 가진 쌈채소는 무엇일까? 날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찾아줄게요. 광속 실패한 제작진을 위해 직접 알려주겠다는 주재동 씨. 네, 여기예요. 도착한 곳은 초록잎이 무성한 평범해 보이는 쌈채소 밭이었는데. 와, 사장님, 이것들은 다 뭐예요? 네, 이게 여름에 좋고 영양가 많고 인기가 좋은, 네, 오늘 찾는 주인공 쌈추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고스펙 쌈채소의 정체가 쌈추? 그런데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한데. 그러고 보니 흔히 쌈밥을 먹을 때마다 상추와 깻잎의 곁에 항상 있었던 친근한 녀석.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봄동과 비슷하기도 하고, 초록빛의 넓은 잎은 어딘가 청상추를 담기도 했다. 여러 쌈채소의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과연 쌈추의 맛은 어떨까? 아삭아삭한데요, 식감이? 크긴 작죠. 쌈 싸먹기 좋은 이런 야채가 바로 쌈추예요. 오늘 찾는 이 야채죠. 크기는 작지만 그 인기는 거대하다는 쌈추. 대체 어떤 쌈채소일까? 국민 채소라 할 수 있는 배추와 서양의 양배추 두 가지 장점만 취해서 하는 겨잡종 야채거든요. 동양과 서양이 만난 이러한 야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쌈추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러한 야채입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여 육종해 새롭게 탄생한 쌈채소 쌈추. 이런 쌈추가 여름철 건강 스펙을 올려줄 쌈채소인 이유는 무엇일까?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 기능을 하는 체내 T림프구와 B림프구가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쌈추에는 장내 해독을 돕는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 쌈채소계 고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쌈추에는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체내 염증제거를 돕는 레트놀 성분 역시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항산화력과 풍부한 비타민 K로 무더위에 지쳐갈 면역력을 듬뿍 끌어올려줄 쌈추. 명실상부 쌈채소계 고스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좋은 쌈추를 챙기기 위해 쌈채소 텃밭까지 꾸리고 있다는 이정은 씨. 그녀가 이토록 쌈추를 챙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름만 되면은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갱년기도 아닌데 막 얼굴도 확 달아오르고.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맨날 축축 처져 있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귀찮애하고 이상하다, 얘가 큰 병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운 날씨와 함께 찾아온 건강 적신호. 그로 인해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버렸다고 한다. 약해진 면역력으로 혈관 내 염증이 쌓이며 고지혈증이 생긴 것인데. 면역력 높이는 게 뭐가 좋을까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쌈추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쌈추를 많이 즐겨 먹게 됐어요. 쌈추를 챙긴 후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정은 씨. 그 후 매일 쌈추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쌈추 조청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엔 너무 번거로웠어요. 근데 이거를 먹어서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번거로운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쌈추 채소 쌀 때 저는 이거를 많이 사다 놓고서 뭐 야채로도 먹고 조청도 만들어서 수시로 먹고 있습니다. 그녀의 면역력을 100% 충전시켜준 쌈추 조청. 그 시작은 엿기름물 만들기다. 엿기름을 물과 잘 섞어준 후 1시간가량 우려준다. 이어 채반을 이용해 엿기름을 걸러낸 다음 쌈추와 함께 걸러낸 물을 넣고 믹서로 갈아준 후 그 또 한 번 채의 건더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주는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물을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저는 전기밥솥이 편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기밥솥으로 쌈추엿 기름을 발효시킨다는 이정은 씨.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찬밥이에요. 찬밥을 같이 넣으면은 발효가 더 잘 돼요. 그래서 8시간 정도 보온으로 두시면 돼요. 발효를 도와줄 찬밥까지 넣고 잘 섞은 다음 전기밥솥에 넣어 8시간 이상 보온으로 두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밥솥 속의 밥알이 삭혀져 잘 발효가 된다고 한다. 8시간 경과, 밥솥 안은 어떻게 변했을까? 와, 색이 더 진해졌어요. 발효를 마친 쌈추엿 기름. 쌈추의 녹색빛은 사라지고 진한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다. 발효가 잘 됐네요. 이제 이 물을 한 번만 더 걸러서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청으로 끝나요. 마지막으로 밥알 건더기를 걸러낸 후 약한 불로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면역력 강화 1등 공신 쌈추 조청이 탄생한다. 쌈추 조청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저는 요리할 때도 설탕 대신 넣어서도 먹고요. 근데 주로 저는 여름에는 기력 떨어지고 피곤하고 할 때 한 스푼씩 먹어요. 그러면은 피로도 없어지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전 좋더라고요. 고스펙 쌈채소로 만든 쌈추 조청. 영양적으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조청의 재료가 되는 엿기름의 주요 성분은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면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하여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풍부한 쌈추와 엿기름을 섞어 조청으로 만들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쌈추 조청으로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여름철 간식을 만들 차례. 어머니, 쌈추로 할 수 있는 다른 요리가 있나요?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비 올 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전이죠. 제가 쌈추로 기가 막힌 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분명 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밀가루 대신 등장한 것은 현미밥? 밀가루 대신에 현미밥을 써요. 포만감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참 좋아요. 현미밥이 없으면은 일반 찬밥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준비한 현미밥 위로 채썬 쌈추와 달걀을 넣고 소금 간을 내 섞어준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굽기뿐. 기름을 골고루 두른 팬에 반죽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폭염에 녹아버린 입맛을 되돌려줄 쌈추전 완성. 한눈에 봐도 고소함이 가득 풍기는 쌈추전. 그 맛은 어떨까? 너무 맛있지? 쌈추랑 현미랑 어우러져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여름에는 이만한 전이 없어. 쌈추는 지용성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 쌈추전으로 먹으면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여름철 방전된 면역력을 채워줄 고스펙 쌈채소 쌈추. 단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질환자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인은 하루 30장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